아 근데 뭐 너는 이렇게 어쩌고 결혼 저쩌고.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면서 너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되게 좋은 것 같아. 근데 나는 솔직히 너랑 같이 있으면 그냥 정말 아무데도 상관없어. 거짓말. 진짜로. 진짜? 우와. 남편 잘 만났어? 아니면 못 만났어? 잘 만났어. 솔직히 나도 내가 그렇게 막 여유가 큰 게 아니라 부담이 됐지. 부담이 돼서 너한테 계속 그렇게 아끼라고 아끼라고 한 거지만 이전에 나, 나중엔 안 그래. 내 거야. 김영준은 누굴 거예요? 홍정 거예요. 언제까지? 죽을 때까지. 내 거예요. 저는 지금 사는 데가 여전히 신혼집이에요. 저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좀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. 예. 그 두 분께서 머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? 이렇게 하고 그러면 큰일 나. 어머니.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숨 죽이고 들어가겠죠. 네. 이거를. 녹화가 끝났다. 그럼 집에 갈 때는 이걸 접습니다. 아~ 접고. 아니 근데 신혼집이 아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. 큰 데가 좋은지 아니면 작은 데 살면 알콩달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.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신혼 1년 동안은 원룸에 생활을 하고 싶다. 싸워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더니 한 6개월이나 지났나요? 원룸에 들어가서 미치겠대. 꼴보기 싫은데 숨을 데가 없대요. 결혼을 했더라도 각자의 시간과 어떤 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여자들은 부엌 옆에 딸린 책상이라든가 남자는 서재 뭐 이렇듯이 이 신혼부부로서 원룸은 보기는 좀 스튜디오 같이 그럴싸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왜 집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왜 집을 그걸 꼭 소유를 해야지만 되는 건지 모르겠다. 그걸 뭐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자를 내가며 자기는 프리하게 살고 싶대요. 남자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프리하게. 근데 여자는 살림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집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전세나 월세일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늘 대충 사는 느낌이 든다고. 그리고 또 그 돈에 맞춰서 2년씩 한번 이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요. 거기 또 애들이 생기면 전학을 자주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형편에 맞는다면 작은 돈으로 이제 자기 거를 시작했으면 나는 정말 좋겠고 안 되면 꼭 그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살 그거는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 장소. 정신건강을 마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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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안녕하세요. 예, 연락 받았습니다. 아, 예. 도인이 맞죠? 도인이신.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. 예.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. 두 분이 다 결혼하시려고 좀 준비 중이시라고. 예. 정말 좀 사이가 문제가 있느냐, 없느냐, 서로 성격 스타일이 잘 맞느냐, 안 맞느냐, 이런 걸 좀 네. 보려고 하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. 되게 많이 싸워요. 그러니까. 많이 싸우세요?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싸우는 것 같아요? 뭐 진짜 많이 싸운 날은 하루에 세 번씩 싸운 날도 있고요. 근데 많이 싸우면 하루에 세 번 연속으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. 근데 보통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싸우세요. 당신이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? 내가 뭘 잘못했냐? 그럼 네가 잘한 걸 얘기해봐라. 대화가 되잖아요. 경상도 스타일은 대화가 잘 안 돼요. 그 옆에 싸우는 걸 봐도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. 어떻게? 예,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. 아버님이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세요. 그럼 엄마가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야. 오자마자 당신 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? 처음에는 그냥 대꾸를 안 하세요. 그냥 신발 벗고 쭉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. 아마 뒤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. 뒤에 대고. 다다다다다다. 아버지가 안방 방문 열면서 한 마디 던지죠. 엄마 해라이. 하고 들어가요. 그러면 거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열고 따라 들어갑니다. 아이고 당신이 그러면 내 무서운 자나 무서운 자나. 그러면 이제 결정타 나오죠. 오늘 마이기 마마마 항마. 대화가 아니에요. 뭐뭐 어쩌긴데 어쩌긴데 오늘 마이기 마 항마 또 막 한 볼펜 마도 또 막 동네 나발을 또 뿌려요.
그걸 구경하고 있으면 불똥이 튑니다. 공부도 못 하는 게 니는 와요 나와 있노. 그럼 저희도 그냥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걸 또 한마디를 해요. 그걸 내한테 그러는데. 그럼 니한테 그래. 누구한테 그러노? 누구한테 그러노? 나 배보고 그러다. 또 아버지는 또 이렇게 진정하다가도 한마디 하죠. 오늘 막 진짜 한거 오늘 막 굉장하신 거야 오늘. 오늘 막 이걸로 게임 끝납니다. 야. 그러니까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. 나도 오신 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.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게 자기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결혼을 시작하시면은 아무리 서로 안 어울리는 커플이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대충 되겠지 이렇게 가시면은 나중에 결국 또 싸게 돼요. 먼저 검사를 한번 시행하시고. 네. 많이 싸우는 문제로 오셨단 말이에요. 이렇게까지 오게 될지 몰랐는데.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? 어머니, 아버지, 밑으로 여동생이 있어요.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. 제 동생 어려서부터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. 아빠 비슷하게 돌보셨나요? 예, 그래서 되게 동생한테 정이 되게 많아요. 엄마, 아빠, 큰 오빠, 작은 오빠. 저는 10살 차이, 8살 차이인가.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작은 오빠가 학교에 내주러 오고 막 이랬어요. 이게 아빠 같은데. 김용준 씨는 거꾸로라는 거 아시죠? 네. 네. 주로 왜 싸우시는 것 같으세요?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. 파존심도 세고. 네. 왜 싸우는 것 같으세요? 상대방한테 기대치가 되게 많아요. 사랑하기 때문에. 네.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화가 나니까. 네.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화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같이 순대 먹을래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떡볶이도 맛있겠다. 저랑 같이 순대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. 사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하니까.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? 이래요.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? 아니요,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. 별거 다 안 해요? 네. 꼭 무슨 그림 같은 거 그리라 그래서. 해주신 분들께는 사임당 화장품, 생그린 한방 화장품, 태양 자동문, 신사고력 다빈치 브레인스쿨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.